오늘 오전장 주요 이슈 점검을 해보고요. 오후장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보는 신승용의 눈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0포인트가 넘는 하락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에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래서 1분기 실적 시즌 과연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 주요 쟁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여지없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 바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나타나면서 지금 현 상황 삼성전자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닝 시즌 업종별 턴어라운드 업종별로 어떤 희비들이 엇갈릴까 꽉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두고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 상황 전개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두 가지의 주가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 가지 한 가지씩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 아침 9시 좀 넘었었죠? 삼성전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8.7조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매출액은 5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7조 원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53%가량 증가하는 그런 잠정 실적이었다. 말 그대로 시장 내 어떤 그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 분명히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4월 말 갤럭시 S4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전반적인 IT 부품주에 오늘 특히나 옥석가리기 부분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꼭 IT 전반적인 어떤 그 리밸런싱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우리 시장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 시장은 4월 8일부터 알코아의 실적을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 각 업종별로 희비 교차는 어떻게 나타날까? 일단 대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상승 전환이 가능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상승 지속이 가능한 업종 좀 골라보면요. 세 가지 업종으로 좀 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의 오늘 시장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일단 IT 부품 업종 좀 선별적인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음식료의 강세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컨텐츠, 특히 말은 인터넷 포탈이라든지 게임 업종의 강세 부분 오늘 돋보이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펀더멘탈에 조금은 더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들 말 그대로 그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정 성장이 예상되는 부품 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업종, 기계 부품, 금융 등이 있겠는데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좀 어려운 국면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리콜 사태였다면 오늘은 일본의 BOJ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은 조금 좀 어려운 국면이 지나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실적과 함께 서서히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국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적의 하향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소재 업종의 좀 어려운 부분들 우리 그 출연해 주시는 패널 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주 특히나 소재 조선 건설 부분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연 시장에 어떤 양상, 어떤 그림이 전개될까 생각을 해보면 양극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양극화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과의 주가 양극화 부분. 외국인 오늘 역시 3천억 원이 넘는 그런 매도세 나타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글로벌 디커플링 관련된 어떤 양극화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실적 중심의 펀드 속에서의 리밸런싱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제 아까 그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업종별 희비 교차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관, 외국인 모두 펀드 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 업종별 비중의 조절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미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실적 시즌이 끝나는 때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꼭 염두하시고요. 큰 그림 전략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BS투자증권의 홍순표 부장 모셔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집니다.